커피 가방에 없네요. 감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 짐 쌌어요. 우버 기다리는 중. 4시 7분입니다. 6시 반 비행기라 또 이 시간에 가네요. 냠냠. 토론토다 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있나요? 그러니까 허접한 느낌이지. 지금 도착해가지고 오자마자 너도 무섭고 너무 더워. 아, 너무 덥고 공기가 훨씬 따뜻해요. 2시 20분에 도착했는데 747 티켓 창구에 왔고 잉글리시 외야겠죠? 누르라고. 원데어 이렇게 생긴 카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우와, 저 멋있다 보라. 시장을 한번 구경 가보려고 지금 가는데 시장이 6시에 닫는데 건물도 확실히 이쁘다. 지금 5시 반이에요. 지금 지하철 안에 어두운데 화장해가지고 왜 이래 볼터치가. 지금 지하철 안인데요 확실히 영어가 안 들리고 불어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동양인 진짜 없다. 지금 여기에 동양인 나 혼자야. 시작 열었길 나 굴 먹고 싶어. 배고파. 사람 진짜 많고 크다. 서울 지하철 길이에요. 밴쿠버 지하철은 작잖아요. 아, 사람 왜 이렇게 많은데. 길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잘생긴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익숙한 사람보다 수줍은 바로 이 굴집이랍니다. 영어 하실 수 있겠지? 아, 닫았대. 15분 전에 6시까지 연다면서 6시 열었는데 왜 닫아. 그럼 나 왜 왔니? 집을 찾아서 하나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음식추려가 타코를 했는데 결제를 현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갑이 가방에 없네요. 갑자기 나오면서 떨군 걸까? 내 운전 아이디 카드 카드들 그리고 200불 뽑은 현금도 다 거기 있는데 어떡하지? 있겠지? 그 와중에 존맛.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도대체 개맛있어. 뭐야 이지? 그렇게 팁 누르는 판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팁, 노팁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있거든요, 캐나다에서. 근데 불어인 거야. 게다가 캐나다처럼 오른쪽 아래가 노팁이겠지? 하고 이제 노팁 쪼그니까. 아직 단풍이 완전히 들진 않았지만 예쁘다, 머리가. 날씨가 너무 딱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불안해 미치겠어요.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안 하고 싶어. 없을 거 같네. 없어? 진짜로? 진짜로? 있어! 있어! 아니! 여기 다 눈 한 번이면 안 되겠다. 정신 똑지 차라는 뜻인가 봐요. 정신 차리! 이세야 웃음이 나네요. 진짜 빅토리아랑 밴쿠버 게스트하운 그 예쁜 길 있거든요. 거기를 딱 합쳐놓은 느낌이랄까? 유명하다는 회원분께 메이글에 왔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뛰어다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Are you regular? Yeah, once a week. Once a week? Yeah. We're lucky tonight there's no, oh, really? No standby. Mm. Oh, you should see the lineup on Saturday and Sunday.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here? 20 times. Which one is best? Can you recommend? I'm going to go for cranberry. Cranberry? Mmm. Mm. 온트리오만 있다는 카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좋아. 밴쿠버는 맨날 9시만 잤는데 분위기 너무 좋아. 디카페인으로 시켰어요. 엄청 조그매.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이만해. 아예 사이즈 자체를 안 물어봐. 다 이거 혼났어. 저 왜 유명한 거야? 베이글까지 먹으려고 투고를 했습니다. 크림치즈 3개에 베이글 3개에서 6.5불이었어요. 제일 유명한 참깨. 아주 따뜻해요. 불안치고 깨가 지금 한 2천만 개 정도 떨어졌어요. 유부하긴 하다. 근데 뭐가 특별해? 전 줄을 안 써서 괜찮았는데 줄 수업 먹었다면 좀 억울했을 수도.
뒤에 베개 넣었는데. 다음은 시나몬. 시나몬인데 무화과가 박혀 있어요. 무화과 맞겠지? 거의 돌멩이세요. 돈맛다. 쫀득하지 않은데 쫀득해. 담백해요. 하나도 안 달고. 건강한 맛? 근데 건강한 맛은 보통 맛없는데 얘는 맛있다. 크랜베리. 크랜베리 향 대박. 근데 굳이 다시 와서 먹을 거지 않아. 경험으로 됐다. 내일 다른 베이글까지 먹어봐야지. 24시간 문을 열어서 지금 2시하고 12시가 다 돼가는데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 이렇게 우택 이렇게 있는데 메뉴가 다 비슷하게 다 달라요. 미치겠어. 그냥 정하면 되는 것 같아. 버거도 있어서 버거 하나, 피튼 하나 먹어볼 겁니다. 팁 15 and 18. They recommend the tip. 아니 여러분 여기 진짜 개점. 아니 이 비어가 진짜 개점. 제가 캐나다 올해 들어서 먹은 맥주 중에 제일 맛있어요. 개시원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맛있어. 지금 아직 푸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 먹어. 드디어 나온 미친 비주얼의 미친. 와 한국말 몇이야? 원티로 먹었지. It tastes like more the meal. Like the Vancouver cookie. It's a little bit like a snack. Yeah. Mm-hmm. The meat is good. 아침부터 먹으러 왔습니다. 야미 야미 라인업. No 라인업. Just 분위기 좋다. 아니 정류장 되게 허접하지 않니? 어제 갔던 거기 라인업 있는 거 봐. 여기는 또 라인업이 없네. 저 운 좋게 계속 라인업 없을 타임 찾아다녀. 야무지게 포장해서 바로 3분 거리에 공원이 있어서 여기서 먹으려고요. 아, 너무 좋다. 서울숲 느낌 나요. 아니 그리고 너무 많아. 정설 먹어. 좋다. 밥은 뭐 마시고? 추베르 추베르. 와 How many? 드디어 아래쪽으로 넘어왔어요. 미지엄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안전해서 여행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건물들 다 이뻐. 완전 유럽 분위기야. 느껴지시나요? 진짜 실하냐고. 되게 크단. Let's go. 드디어 올드타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야 왜 예쁘고 그래. 건물도 진짜 이뻐. 단풍은 하나도 없고 이 푸릇푸릇한 것 좀 봐. 아니 날씨 너무 좋긴 한데 저 다 가을 겨울로 챙겨왔는데 이게 무슨 일. 예쁘다. 여기가 올드 몬트리올이래요. 좀 더 한국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닥 특별한 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빅토리아 느낌. 뭐야 뉴욕 가본 적은 없지만 뉴욕 거일 것 같아. 확실히 큰 도시 느낌이 난다잉. 아이! 닭이다. 여기 소품집 너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오르골을 꽂혔어. 하나 사려고요. 광장입니다. 광장. 오빠가 BGM 깔아주네. 일본인 관광객들. 내가 일본어 할 수 있었다면 호구자 설명 들을 수 있을 텐데. 이따가 6시에 보자. 토미 카페. 아저씨 뭐야 좀 나와주면 안 돼요? 거리 진짜 말한데 짱 높아. 바닐라 라떼. 조립국 맛. 차례로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다니. 수강자 입장이니까 늦지 않게 오세요. 진짜 멋있다. 멋있다. 끝나고 가까이서 보니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스타트는 디퍼런트 프롬 밴쿠버. 이야 예쁘다. 거리
그렇게 말한대. Too much sea. You're gonna go to the where? Mount Royal? 근데 but I was hankering the beer, so we stopped here. 그냥 왔는데 별점 over the 3,000 reviews restaurant. 40분 걸려서 나온 마초랍니다. 되게 빡쳐요. 맥주 다 먹었는데. 뷰 보려고 왔는데 여기 진짜 잘... 뭐임? 보이세요? 와쿤! So fat! 뭐라 잘못 찾은 건 농트루아를 가는 게 나았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나무가 다 가려. 한잔 해줘야겠죠? 이렇게 불어랑 이런 여기 진짜 분위기도 좋고 너무 친절하고 오이스터 Montreal is done and we are gonna go to the cafe and 스투시 니니밥 예쁘죠? 결국 그걸 못 참고 밖에 나와버린. 아니 솔직히 너무 좋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지. 햇빛, 선샤인, 케이퍼, 미친. 오이비가 더 맛있어. 이거 진짜 별로임. 얼음 넣어서 먹으니까 그나마 살만해요. 여러분 해가 느껴지세요? 아니 저 단풍 보러 왔다고. I was gonna see the maple. Where is maple? Crew cafe. 와. 와. 얘는 은행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래요. 와. 진짜 말이 안 되세요. 예쁘다. 커피 한국의 대형 카페 많이 가봤으면 느낌이 또 달라요. 크다. 나 롤스하잖아. 진짜 핸드메이드. 젊으면 크림치즈 맛있는데? 저는 쫄깃한 식당의 베이글을 좋아하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은 쫄깃 베이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LA에서 먹었던 거랑 비교하면 LA에서 맛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음식에서 나온 거랑 베이글만 빵빵 파는 거랑 비교할 수 없다. 베이글 빵 자체만 말하면 베이글도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다 너 바다 아닌가? What is that?